2023년 10월 27일 밤 10시 31분입니다. 10월의 마지막이네요. 뉴스가 많이 없는데 제가 코인 쪽 지금 보느라고 그런 거고요. 어쩔 수가 좀 없는데 뭐 장이 또 안 좋기도 했어서 그동안 네 좀 뭐 별로 할 것도 없고 확인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미 선물 조금 괜찮은 거 봐서 다음 주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는 보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 개별 종목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SM라이프 여기 지분 증가 요거 때문에 그동안 안 빠졌었던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요건 나중에 좀 설명을 하기로 하고 호방그룹 참여한 요런 거 MOU 뭐 의미 없는 겁니다. 근데 MOU 그리고 단기 조 이게 한번 엄청 빠졌거든요. 네, 요것도 이제 좀 더 종목 설명할 때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대 회장 요거 적격 인수자가 나와야 된다. 연구체 주식 한 다음에 어쨌든 이것저것 한 다음에 할 것 같은데 내부 돈 빼먹으려고 들어온 사람만 아니면 뭐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 좀 워낙 원화 리스크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 거 노리고 들어올 테니까 하나오션 요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대 HD죠. 현대 HD 현대 같은 경우는 뭐 생각보단 좀 만족해 나왔는데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요거 때문에 이제 잠깐 뭐 윙입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잠깐 올랐었고 폴아비스 요거 요런 거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건데 에스틱스부터 보겠습니다. 그래파이트가 어디서 많이까 이게 아 이거 맞는 거 같은데 했다가 찾아보니까 흑연 맞더라고요. 그 유증으로 사는 거 연말부터 흑연 통계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유증으로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돈으로 흑연도 살 텐데 어떤 걸 더 많이 살지 요거는 뭐 STX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어쨌든 흑연 테마나 이런 것들 뭐 광물 이슈 요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라던가 그 시진핑 또 다음 달 만날 예정인데 뭐 선거 있어서 잘 안 될 것 같긴 하고 어쨌든 12월 달에 한중일 또 이슈가 있어요. 그런 거 좀 따져봤을 때 좀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뭐 미국이랑 좀 그렇게까지 썩 좋은 관계가 유지될 것 같진 않아서 흑연 이슈 뭐 이런 거 광물 이런 것들 2차전지 요즘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쭉 반등이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연말 정도 됐을 때 유증 전후로 해서 한 번은 뭐 움직일 것 같긴 하고 어쨌든 뭐 저는 이제 권리락 이후에 좀 만약 그 전에 반등이 안 나오면 권리락 이후에 좀 작업을 좀 할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든 유증을 좀 싸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에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일단 싹 수익이에요. 그 본 계좌는 그 수익인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아무튼 그 이거를 본 계좌는 이제 수익 탁 청산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해 지나가기 전에 청산을 하는 게 나중에 뭐 또 편할 것 같아서 하고 유증 받은 거를 다시 채워 넣을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뺐잖아요. 지금 심각할 정도로 많이 뺐습니다. 이거 올라가기 전까지 빼버렸잖아요. 증시 아무리 안 좋은 거랑 상관없이 제가 봤을 때는 요거 한 겁니다. 유증 싸게 먹으려고 평균 요거 예, 수작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대 조금 매수했고 오늘도 좀 했다가 9,000원 잠깐 찍었어요. 오늘 보시면 9,090원이죠. 9,000원에 매도를 다시 하고 이게 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도 그랬는데 이게 빠질 때 한 2시간 3시 2시 30분 3시 정도 되면 살짝 반등 조가 올라가 끝났다가 시작가에 약간 미치거나 아니면 살짝 플러스 시작돼서 많이 빼요. 뭐 제가 지금까지 요거는 얘기 안 하는 거는 사실 이 영상을 많이 보시진 않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제가 그 수익 낼 그거를 알려드리면 네 아무튼 그런 거 어쨌든 여기 물린 것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정리하고 빼긴 했지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빠지는 종목 중에서도 특징이 있어요. 거기서 왔다 갔다 사고 파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로도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단타 수익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가능은 한데, 그런 건 이제 분봉을 보시거나, 좀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특정 시간에 좀 올라갔다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의미 없어 보이지만 도움이 되긴 됩니다. 어쨌든, 재평단이 요 정도 되고요, 서브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안 사다가, 어저께랑 오늘 좀 작업 조금 했어요. 아무튼 그랬고, 증시가 좀 많이 빠져서 이렇게 된 건데, 만원 정도까지는 다시 올 겁니다. 왜냐면 그 예전가가 1,700원이잖아요. 그럼 요 정도까지 그 여기잖아요. 여기 딱요 정도. 요 정도까지 한번 탁 튀어오를 확률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판 것도 있고 조금 더산 것도 있죠. 오늘 좀더 샀으니까. 요거는 만원 부근 오면 또 팔고. 비중이 좀 적진 않아서 막 늘릴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거는 어쨌든 작업은 해서 최대한 해서 수익 내고, 이걸 다 팔고, 새로 유증을 받아서, 더 싸게 들어가서 작업을 또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할 건데, 초보자들은 어려울 테니까, 어쨌든 11월, 12월 이슈가 있잖아요. 뭐 흑연이라던가, 뭐 트롤리고라던가, 유증이, 일단은 요까지는, 요거, 청약을 해서, 10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단기 상승 가능해요. 단기 상승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식이 나오는 날또 매도 물량이 꽤 있을 거예요. 100%.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물렸던 사람 유증을 하잖아요. 뭐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여기서 산 거는 파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네, 알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면 진짜 큰 호재가 있어가지고 뭐 중간에 좀 움직임이 있으면 망설이게 되겠죠. 뭐 그런 것까지 노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제가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 그냥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초보자용은 아니니까 쉽게 들어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신규 보고 계시다면 어렵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어려워요. 하지만 유중 전후로 해서 수익 날 구간은 있다. 요걸 잘 뽑아 먹으실 분들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아무튼,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그, 권리, 유증 할수 있는 권리가 이제 주어지잖아요. 11월 7일까지, 어디였죠? 안 적어 놓은 것 같은데. 뭐, 그 이후, 권리락 전후로 해서 또 작업도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전에 이런 거랑 똑같은 걸 했던 종목들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퍼센트 좀 높은 쪽으로 비중 높여서 작업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항상 대응이 중요하니까, A로 가는 게 아니라 B로도 갈수 있고, C로도 갈수 있고, 이걸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아예 STX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STX 중공업. 여기 HD 조선해양이 한국조 한조에 여기서 추가 확보를 검토한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힘든 조선소들 있긴 있거든요. 거기를 조금 더 싸게 또 후려치는 잘하니까 싸게 아무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조선소를 하나 더할것 같습니다. 이게 되면 중공업 쪽에도 호재가 될수 있겠죠. 아직 그 공정위 발표 내년 초라고 해요. 이렇게 느릴 일인가 싶은데, 사실 뭐 STX 중공업이 뭐라고, HD 뭐 현대가 워낙 크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SM 건도 그렇고. 어쨌든 뭐, 요걸 하게 되면, STX 중공업에도 수주가 좀더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이제 그 전에는 확장을 했었는데, 확장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있는 거 중에서 잘안 돌아가는 거 그냥 싸게 사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흐름은 요렇고, 엔진 또 요거 했고, 해도 잘안 올랐잖아요. 이거 하고도 빠졌잖아요, 그죠? 사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계속 샀죠. 샀고, 그다음에 LNG 추진선 요거 해가지고 5조 요거 나왔습니다. 요거 넣고 나온 날 실적 나오고 컨센서스 추정치 하회 뜨고, 아무튼 뭐 시장도 안 좋았으면 빠지긴 했는데, 조선주 전 전체적으로 좀 좋게 보기 때문에, 특히 뭐 기자재라든가 엔진 요쪽 더 상승폭이 더클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중공업 시너지는 아직 정확히 이게 100% 인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24년부터 좀 추가 좀 증설이나 이런 걸할 예정인데, 뭐 자세한 거 알려줄 수 없다. 뭐 일단 뭐 나중에 일이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건데, 뭐 시나리오는 있다라고 하는 거고,
24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증가될 걸로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그 전에 사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적이 나올 건데 그때 사면은 늦죠. 예, 나중에 비싸게 사실 분들은 상관없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예정 몇달안 남긴 했는데 좀 기다리기 귀찮죠. 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 제가 아래에서 좀 살았던 거 예전에 여기서도 안 팔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팔았습니다. 이번에 좀 팔았고 어저께 팔았어요. 오늘 안 팔고 어저께 좀 팔았고 그다음에 이때 살았던 거 여기서 쭉쭉쭉쭉 했던 거 8,000원, 9,000원 샀던 거 아주 그냥 잘 팔았습니다. 팔았고 다판건 아니고 그래도 비중이 꽤 커요. 지금 본 계좌 비중의 40%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은 서브 계좌가 훨씬 더 비싼 돈을 주고 산 거긴 한데 제 평단이 2,000원대니까 뭐 메인 계좌가 서브는 이제 평단이 높은 대신에 어쨌든 주식수로 보면 메인 계좌의 40%까지 담았어요.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놨습니다. 여기 안 되면 큰일 날 정도로 사놨는데 내년 컨퍼런스 콜 어쨌든 내년에 그 공정위 심사도 있고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올랐다 빠졌다 계속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단기 수익이라도 좀더 뽑아보려고 어차피 비중 커서 뭐 일부 좀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용돈벌이 아무튼 뭐 그걸로 이제 할 건데 뭐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려오면 뭐더 사면 좋은 거고 올라가면 좀 팔아서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갈 거고 몇달안 남았습니다. 이 정도 오면은 그냥 제가 지금 뭐 다른 것도 하고 있고 해가지고 뭐 코인도 하고 요즘 뭐 다른 것도 작업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 이게 생각만큼은 많이 못 샀는데 서브 쪽 아무튼 그냥 들고 가면 된다. 혹시라도 악재가 나온다면 요거 공정위에서 안 돼라고 하는 거 요거 빼고는 사실 뭐 아니면 재매각이 또될 거라서 뭐 가져갈 데가 HD밖에 없어요. 일단 단기로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될 거라고 봅니다. 쌀때 그냥 사서 비쌀 때 파시면 됩니다. 수주 물량도 충분히 있다 그랬어요. 그 정기선 씨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HMM. 여기 아까 뭐 뉴스 나왔는데, 뭐, 매각, 반드시 매각할 이유는 없다. 돈이 있는데 이제 뽑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도 지금 제가 좀더 사야 되는데, 네, 못 사고 있죠. 네, 지금 다른 거 작업하느라. 어쩔 수 없지만 뭐, 이게 먼저 튀면 어쩔 수 없고, 일단은 뭐 조금 사놨으니까, 네, 그거라도, 네, 일단은, 마이너스, 지금 손실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유니스, 여기 지금,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많이 빠진데, 사실 증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이제 반등이 나올 확률도 있고, BW 받았잖아요. 어쨌든, 한요 정도까지. 반등 나올 때, 제가 그때 얼마에 추매했는지 또 따로 적어놓긴 했는데 지금 기억은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제가 예전에 매도를 요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1500, 1600 사이, 요 정도. 요 정도까지 한번 튀면, 야, 상한가 가도 안 되는데, 예, 아무튼 여기는 뭐, 답 없네요. 그죠? 어쨌든 상패만 안 당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본 준비 들어가고, BW 발행해서 버텨서, 어쨌든 살아는 남을 것 같아요. 일단 그것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테마든 뭐든 엮일 수 있으니까, 대선 때, 미국 대선. 그거 노리고 사실 뭐, 했다고 봐야죠. 네,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거 대한전선 뭐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안 사고 있죠. 저는 이제 뭐 사실 다른 거 작업하느라 못 산다고도 봐도 되는데 괜찮아요. 가격 괜찮습니다. 그냥 괜찮은 가격이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호반 요것만 아니면 괜찮다. SM랩 디자인 2,000원 또 한번 찍어줬습니다. 제가 요 정도 걸어놨는데 요 정도 그니까 좀만 더 올라가줬으면 제가 그동안 좀 추매했던 거좀 정리하고 좀 다시 샀을 텐데 오늘 1,700원까지 갔죠. 많이 아쉽습니다. 요거 한번 찍으려고 버텼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무튼 좀 움직임이 특이해요. 아무튼 특이하게 움직였어요. 증시 빠질 때어좀 아무튼 좀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분을 회사를 찾아봤거든요. 매출도 그렇고 회사에 직원도 별로 없고 뭔가 좀 쿠션 먹인 듯한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무튼 5%나 샀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뭐 개인 뭐 뇌피셜이긴 한데 아무튼 뭐
2,000원까지 찍어주고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뭐 매도가 찍고 내려왔다고 볼 수 있는데, 뭐 평단도 2,000 아래니까 거의 뭐 2,000 살짝 아래거든요. 그래서 뭐 걱정은 없는데 어쨌든 뭐 아쉽다. 네, 매도 못해서 네, 그 정도. SM 또 그 요즘에 뭐 구속도 되고 시끄럽잖아요. 그 재매가 SM 쪽은 나오면 다른 데서 살 때가 하이브가 있겠죠. 아무튼 어쨌든 뭐 카카오가 인수를 하든 뭐 하이브가 다시 노리든 좀 잘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리고 SM 쪽도 수사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카카오 말고도. 네, 아무튼 좀 시끌시끌한데 카카오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펄어비스 최근 뭐 생각보다 괜찮죠. 증시 빠지는 거에 비하면 뭐 따라 사진 않았는데 보통 5만 원에서 좀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좀 사셨던 분들은 살짝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나왔던 뭐 악재 뉴스 네 아니다 모르지요.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나중에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 내피셜 그냥 뉴스 찌라시 뉴스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고 이건 뭐 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오이지를 오히려 잘 보시면 나중에 연결돼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스타 조만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산에서 뭐 그런 거 이슈 있을 때 또 어떤 트레일러 영상이라던가 뭐 그런 거 할 때 또 우와 이러면 또 탁 올라가기도 하니까요. 예. 그렇다. 좀 길게 보셔야 되는데 전 도깨비 나올 때까지 안 팝니다. 만약에 도깨비를 안 만든다라고 하면 그냥 정리할 거예요. 그거 보고 산 겁니다. 예전에 도깨비 버프입니다. 이게 저는 그거 100%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진짜 쓰레기처럼만 운영 안 하면 네 진짜 잘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요. GS리테 여기 뭐 증시 뭐 빠지든 말든 네 실적 이번에도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잘 나왔을 것 같고 호텔 쪽이 좀 잘 나왔었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어서 살짝 애매할 수 있으나 어쨌든 뭐 중국에서도 오고 해서 수요가 좀 있으니까 3분기도 잘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뭐 빠질 때마다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뭐 저도 수익 구간까지 거의 왔거든요. 뭐 또인데 아무튼 뭐 괜찮아요 회사. 네, 좀 안 좋은 게 좀 많이 나오죠. 뭐 좀 갑질부터 막 이상한 거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회사는 실적으로 가는 거니까. 키스트 여기 뭐 별들에게 물어봐 뭐 올해 안에 한다더니 조용하네요. 안 잡히는 건지 아니면 뭐 딜을 좀 잘 못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후반 작업이 좀 많이 걸렸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 뉴스 뜨면 100% 튑니다. 지금 정도면 살만하다. 살만합니다. 제가 조금 샀었어요. 최근에 샀었어요. 네 아무튼 언제 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저번 주 샀었나 아무튼 최근에 샀어요. 최근에 샀습니다. 네 샀습니다. 아무튼 6,000원대 추매를 잘했고 그다음에 윙이푸드 여기 본점까지 왔거든요. 이때 샀는데 럼피스킨병 요거 때문에 그 올라서 여기까지 오니까 수익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팔까 하다가 뭐 11월 12월 이슈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냅뒀습니다. 여기도 좀 더 사고 싶어요. 더 사고 싶은데 일단 다른 거 신경 쓰느라고 못 사고 있어요. 네. 엄청 사고 싶어요. 여기 진짜 많이 사고 싶은데 네 아무튼 지금 다른 것도 좀 할 게 많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네 어쨌든 제가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비중에 똑같은 양을 샀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없는데 그래도 네 좀 더 사고 싶습니다. 여기 많이 사고 싶은 종목 네 하트병 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시즌 올라올 때 되지 않나 싶은데 5만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정도면 좀 CJ 쪽부터 좀 안 좋긴 한데 최근 좀 그 동남아 쪽 가입자 수가 늘었어요. 그래서 내년 왠지 넷플릭스가 이쪽 한국 지원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그 순위 보시면 나오는데 아시아 쪽은 웬만하면 한국 컨텐츠 거의 1등 자주 찍습니다. 뭐 대만이라던가 뭐 아무튼 뭐 그쪽 많아요. 뭐 아무튼 까먹었는데 좀 꽤 성적이 잘 나옵니다. 아시아 쪽 특히 네 고려신용정보 여기는 요즘에 크게는 못 가다 요까지만 가는 것 같아요. 한 요 정도면 팔라 그랬는데 어쨌든 뭐 예전에 샀고요. 또 뭐 증시가 안 좋으면 올라가고 증시가 좋으면 빠집니다. 신기한 종목이죠. 어쨌든 언젠간 한번 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모아놓으시면. 아, 수출이 안 좋잖아요, 지금. 채권 추심, 지금 뭐 신용 연장, 연체율, 뭐 PF, 채권,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슈로 한번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살짝 튀다 말았는데, 꾸준히 좀잘 팔려야 되고, DLC라고 있거든요. 그, 뭐 캐릭터 하나 나오는 건데,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캐릭터가 바뀌면, 하는 방식이 다른 거니까, 그 이런 게 이제 철권에서 아마 처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캐릭터가 추가된다거나, 뭐 스트리트 파이터도 요즘에 그런 식으로 하고, 요즘에 이제 게임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게임을 일단 만들어서 캐릭터 몇 개만 나오고, 나머지는 포인트로 열심히 게임을 해서 사거나 아니면 돈 주고 사거나.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다들 먹고 사는 게좀 편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스킨 같은 거를 돈 주고 많이 사요. 돈을 안 아낍니다, 그런 거. 아직까지 먹고 살만하구나라고 느끼는데, 경기 힘들어지면 이것도 타격은 갈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3만 6까지는 갈 거라고 좀 보거든요. 실적이 어쨌든 뭐 증가될 거잖아요. 그리고 좀 100만 장 팔았는데 속도가, 요즘엔 제가 체크 안 해봤는데, 3만 원까지는 네 충분히,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제가 이 정도까지 오면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좀 작업을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다른 종목 좀 작업이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최소한 3만 원까지는 갈것 같습니다. 네, 실적 나중에 좀 어쨌든 좀 단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게 이제 마이너스가 됐다면, 이제 피해 거짓으로 매출이 확 늘어난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때 한번 이렇게 탁 튀울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그거는 그때 한번, 피해 거짓이 생각보다 좀 별로 그 장기 흥행이 안 된다면 그때 한번 정리를 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KDND, 여기 약간 마이너스 왔다가 다시 플러스 됐습니다. 좀 많이 빠졌죠. 여기 지금 인적 분할한다고 한 데가 여긴데, 그죠? 여기 요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되는. 네, 사실 부동산이라 지금 제가 더안 사는 것도 있고, 예전에 제가 코일패션을 더 샀죠. 코일패션 여기 지금 여기가 더 빠르기 때문에, 같은 이슈로 여기 좀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D&D도 어차피 뭐 수익 중이고, 그래도 비중이 꽤 돼요, 생각보다 되기 때문에 뭐 걱정 없이 그냥 뭐 들고 갈 생각이에요. 증시 또 밀리면 또 빠질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른 게뭐 수익이 좀 크다 그러면은 조금 더 넣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부동산 이슈, 최근에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애매합니다. 더는 안 넣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가격이 좀꽤 괜찮다 싶으면 한번 노려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코엘 패션, 생각 외로 그러니까 이게 결정 딱 돼버렸잖아요. 그 원래 23일 날 나올 게20 언제였죠? 21에 나왔는데, 어쨌든 이때 나오고, 뭐 이제 단기 호재 나올 거다 나왔으니까 빼자라고 해서 여기까지 뺀거 같은데, 6,000원대 좀 샀어요. 사가지고 요거는 메인 계좌 쪽은 말고, 메인 계좌는 제가 다른 거 작업할 게 이제 많아가지고 돈이, 현금이 좀 생각보다 좀 부족해서 못했고, 서브 계좌를 제가 이제 다른 종목 좀 매도한 게좀 있어가지고 서브 계좌로 좀 샀다가, 어제였던 걸 기억하는데, 아무튼 좀 팔았습니다. 좀칠 때. 요날 아니면 요날인데, 아무튼 7,300원대 좀 팔았어요. 7,300원대 팔고, 지금 단기로 봤을 때 7,300 예전에 요 정도 왔다 갔다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판 거는 다시 또 어디서 샀더라? 7,300 요날 팔았나 봐요. 그러면 요날 팔고 아무튼 또 낮은 가격 7,000 초반에 좀 다시 조금 더 샀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우상향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수요일날 팔았나 보네요. 팔고 목요일일 수도 있고, 아무튼 팔고 아래서 좀 다시 샀어요. 조금 다 많이, 그전에는 서브 계좌로 좀 적당히 샀는데, 다 팔고 서브 계좌는 메인 그 서브 계좌 쪽에서 그 팔고, 아무튼 요날인 것 같아요. 아무튼 좀7,000 초반에 좀 샀습니다. 요거는 뭐또 7,300이나 좀이 정도 찍으면 팔 거예요. 여기는 단타용이고, 서브는 메인 계좌 쪽은 지금 더 사야 되는데, 요 가격이면 사야 되거든요. 더 매집해야 되는데, 다른 거 작업, 지금 증시가 갑자기 막 빠져가지고 작업할 게 많아서 어쨌든 좀 그렇게 됐습니다. 약간 마이너스예요, 그 메인 계좌는. 왜냐면 제가 여태 좀 샀잖아요. 사가지고 약간 마이너스 됐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거 없죠. 코난 테크놀로지, 다음 주 되면은 이제 무증 종목이 나오잖아요. 권리락 요때 제가 그때 놀다 와가지고 못 팔았던, 많이 아쉬운
어쨌든 이제 뭐 제가 요땐가 낮은 가격에 아무튼 좀 샀어요. 더 사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40%땐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가격이라도 그 무증이 공짜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플러스 전환됩니다. 저는 무조건. 지금 가격만 돼도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낮잖아요. 지금 요 정도만 돼도 플러스예요. 여기서 제가 조금 다시 더 사도 돼요. 더 사가지고 마이너스가 좀더 낮아지잖아요. 거기서 공짜 주식 들어오면 플러스 바뀝니다. 무증의 마법.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종목을 알아서 샀다기보다도 그냥 무증 이슈로 잠깐 먹고 빠지려고 한 건데 증시가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그렇게 됐죠. 어쨌든 무증 들어올 때또 작업해서 누군가 또 팔아먹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때 저도 같이 탈출할 겁니다. 아마 한주 남기고 다 팔거나 뭐다 팔거나 네 기념으로 남겨놓거나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셀로메드 여기서 좀 조금 더 샀어요. 네, 이 정도에서 좀더 샀고 일단 나중에 거래량 한번 터질 때까지 기다릴 것 같은데 살아남을 것 같긴 하니까 일단 좀 버텨. 뭐 비중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고 여기는 이제 작업용으로 살짝 좀 길게 해볼 겁니다. 그다음에 나무기술 여기가 클라우드 이슈로 해서 딱 튀어가지고 수익권까지 갑자기 올라왔는데 안 팔았어요. 나중에 좀더 상승장 왔을 때더 튀면 팔 겁니다. 여기 말고요. 최소한 요 정도 팔 예정입니다. 여기 이상. 그다음에 ITM 반도체 여기는 생각보다 안 빠지잖아요, 그죠? 계속. 이 종목 아직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뭐 마이너스 폭도 거의 없고 뭐 그래요. 네. 뭐 그렇습니다. 반도체 쪽이긴 하니까. 네. 채무보증. 네. 채무보증 28년. 이렇게 되면 뭐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그다음에 서울옥시전 여기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뭐 STO라든가 뭐 다른 이슈 터질 때 한번 물 타든 아니면 뭐 가지고 있던 거를 정리하든 이렇게 할것 같아요. 큐롤링스 여기는 요즘 시끌시끌한데 한번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밑으로 빠졌다 올라갔다 할수 있는데 유가나 이런 거좀잘 보시면 될것 같고 가스나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이제 조만간 그 이슈 있습니다. 화물 이슈 있고 화천기계는 계속 그 중간중간 거래량 한 번씩 툭툭툭 잘 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정치 테마주인데 지금 민주당 쪽이 조금 분위기 좋잖아요. 그래서 또칠 수도 있어요. 여기는 뭐 추천은 못 하겠고 이미 좀 올랐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4분기 가스랑 전기 올릴 수 있으니까 단기로 튀기 좋겠다. 아직 바닥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좀더 빠질 수 있는데 아무튼 단타하기 좀 좋을. 뉴스 빨리 보시면 살짝 먹고 나오기 좋을 겁니다. 이 정도에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정도나 이 정도. 네. 많진 않더라도. 다음 CU 메디칼이 저기 어저께인가 그 중국 쪽 폐렴 어쩌고 저쪽 해가지고 뭐 잠깐 이쪽 관련 쪽 인공호흡기나 이런 쪽좀 뛰었어요. 네, 뛰면서 그냥 잠깐 이렇게 됐고 여기도 좀 많이 빠졌네요. 오늘 좀 많이 튀었는데 여기 말고 교육주들 오늘 좀튄것 같은데 왜 튀었는지 모르겠고 제가 뉴스를 코인 보느라고 못 봐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게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오늘 조금 살짝 좀 나왔어요. 2차전지 요즘 많이 빠지는데 많이 빠질 때 저는 오히려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실적 단기로 안 좋아도 어차피 2차전지 늘어날 거니까 뭐 LFP가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 LFP 수요가 많겠죠. 그래도 결국은 사람이 효율성 따져가고 가격 떨어지면 또 이제 싼건싼 대로 쓰고 비싼 건 비싼 대로 싸니까 타니까 예, 뭐좀 길게 보시면 나쁘지 않다 봅니다. 음모론이지만 좀 배터리 아저씨가 좀 제가 잠깐 봤는데 막 욕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나름의 뭐 요즘 말하는 흔히 말하는 카르텔 이쪽에서 이 사람 한번 죽이고 가자. 그러니까 죽인다는 게뭐 사람을 이렇게 뭐 해한다는 게 아니라 그 한번 이렇게 기를 확 죽이자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인버스 ETF를 만들었으니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뭐 여기도 잠깐씩 튀어줬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수성 셀바시온이 오늘 뭐 때문에 올랐는데 유형자산 매각했네요. 네, 이거 때문에 잠깐 올랐고 NC소프트 저는 제가 바닥 전요 정도면 16만 원요 정도 요 정도 뭐 고맙지만 요 정도면 뭐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라면 좀안 사고는 있지만 네, 살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 뭐 KT나 이런 데 배당 주니까
한국 카본이나 이런 데는 좀, 비콘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많이 빠질 때 그냥 사면 10,000원 이루는 간다. 때 되면. 포스코도 좀 많이 빠졌죠. 요 정도면 이제 슬슬, 아, 그리고 그 요즘 그 오늘 나온 건데, 공매도 일시 정지 검토 하는 건 아니고 검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요 정도까지 공매를 쳤으니까 공매 못 치게 해서 우리가 끌어올려 볼게 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좀 너무한다 싶은 느낌이 좀 있죠. 2차전지가 제가 볼 땐 일부러 누른 것도 있다고 봐요. 네, 많이 올라서 빠진 것도 있지만 아무튼 요 정도면 슬슬 작업해봐야 되지 않나. 아래로 좀 내려올 때 개인적으로 제가 포스코는 그래도 항상 수익을 내고 나왔으니까 한 번 했나 두 번 했나 매매를 아무튼 여기 좀 빠지고 있죠. 여기 구간 아래로 매수 저람합니다. 하나오셔 뭐 유증도 있고 한데 여기도 좀 빠진 만큼 좀 빠졌죠. 유증 끝나고 나서 어쨌든 뭐 실적 발표 좀 흑자전환했고 밑으로 빠지면 전 매수 들어가도 괜찮다고 봐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항공우주가 네. 하이브나 이런 데는 이제 마약 이슈 저기 이런 것 때문에 YG도 그렇고 YG는 좀 애매한데 아무튼 엔터주 많이 빠졌거든요. 그때가 기회죠. 많이 빠지면 그럴 때 사야 됩니다. 네. 실적 어차피 잘 나올 거면 네. 여기는 뭐 김채원 씨라든가 뭐 그다음에 BTS 중에 무슨 뭐 업소를 갔다라는 뭐 가서 놀 수는 있죠. 솔직히 네 뭐 어쨌든 그까지는 뭐 좀 마약은 좀 안 되지만 제이스쿠스 홀딩스도 네, 최근에 좀 괜찮았었고 풀모어는 이 정도에서 좀 반등 많이 나오던데 여기도 박스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 배럴은 생각보다 잘 버팁니다. 좋습니다. 그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